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솔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조입니다. 저는 어저께 그 TV를 보면서 그 미국에서 그 성공한 미국 학교에 성공한 한 그 어떤 부학장님의 그 교육 공학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이 하신 말 중에 그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이룰 수 있다, 다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트에 적어놓고 이제 저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좀 그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뭘 전달해야 될까라는 것을 하면서 적어본 게 있는데요. 진짜 하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자. 진짜 되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되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우리가 현상 보이는 세상이죠. 육신이 떠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영혼의 세상이 있죠. 영혼의 세상에서 이제 육신의 세상에 와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길이 그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단어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그 길을 만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데는 경쟁이 심하죠. 뭐 공무원이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임용고시 선생이 되는 게 임용고시라고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무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고급 시험, 7급 시험, 사무관 고시라는 그런 게 있죠. 그 길을 들어가려고 보면 경쟁이 심하니까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시를 패스하고 싶다 아니면 그 선생님 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이 단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아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 이거 초조하죠. 자신이 이제 그 되고자 하는 그것을 도전하는데 잘 안 되고 좌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부학장님이 그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세상은 그 노력하는 자와 천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가는 자고 천재는 그 어떤 고시가 주어지는 답안에 맞게 그 있는 그 정도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유능한 인재죠. 우리가 꼭 그 이 포기하지 않는다 말은 삶에도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죠. 살아야죠. 살다 보면 또 길이 생기고 살다 보면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도전하는 사람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낙방해서 실에 빠진 사람들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 포기를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무언가에 도전할 때 그 좌절하지 꿋꿋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기가 원한 게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 되고 싶으면 공무원 수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그 길로 가려지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 남들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3대 업종인 공무원 중에 3대 업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결국은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60살 정년하고 지금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그러니까 천재와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천재가 유리, 천재는 포기란 단어 없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이 되잖아요. 천재를 한 번에 되면 노력하지 않으면 네 번, 다섯 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잖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중한 걸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선생님 연구실 학교 갈 수 있는 거죠. 아, 뭐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비록 초기에는 더디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31살인가에 시험 합격해서 갔는데 제가 60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갔거든요. 뭐 기업체, 뭐 좋은 대기업체도 가고 했는데 결국은 공직생활의 길과 대기업 길에 있어서 비록 더디게는 갔지만 삶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은 자기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거긴 또 살다 보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때려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원하는 길을 가면 그 숱한 고생길에 잠도 안 자고 전전긍긍하고 시험도 안 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남들은 장가다고 하고 남들은 그 애도 낳고 사는데 안 돼요. 그러나 그 길을 간 사람은 어느 순간 된단 말이에요. 되게 되면 인생길은 뭐 60살, 70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초반 인생은 실패해도 돼요. 그럼 나이 들어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20, 30 무조건 실패해도 돼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만 하지 않고 가면 비록 그 순간은 내가 내하고 같이 한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이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길에서 하니까 삶 자체가 즐겁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고 직장을 잡고 가다 보면 가다가 막 낙오한 사람이 많아요. 간두는 사람도 수차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했으니까 이 좋아한다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좋아한 거를 획득한 자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험을 수험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취직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은 그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되고자 하는 걸 꼭 될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이룰 수 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